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앞에 박수로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시편 47편 1절에 너희 만민들아 손바닥을 치고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께 외칠지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할렐루야를 세 번에 집에서 박수로 영광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우리 옆 사람에게 얼굴이 평안하시군요. 은혜 받고 가십시다고 인사하시겠습니다. 우리 또 한번 이렇게 인사합시다. 당신은 이 시대의 희망입니다. 이렇게 인사하세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그랬죠. 여러분, 빛이 들어가지 않으면 희망이 사라지는 겁니다. 여러분, 쥐 한 마리가 어디에 빠졌는데 한 줄기 빛이 들어와요. 바늘구멍만한 거에서. 그러면 그 쥐가 삽니다. 근데 빛이 들어오지 않으면 금방 죽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세상의 빛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유일한 희망인 겁니다. 다시 한번 지긋하게 바라보면서 당신은 이 시대의 희망이에요. 그렇게 인사해 줬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김포 사람이죠. 김포에서 안 사는 분도 참 많지만 여기 김포 한강 신도시니까 제가 이렇게 그 영어 공부를 하다가 놀래버린 게 뭐냐면 김퍼라는 단어가 있더라고요. 김퍼. 여러분, 뉴욕크라는 말 들어봤어요? 뉴욕 사람을 뉴욕크라고 그래요. 뉴욕에다가 ER을 붙이면 사람이에요. 에? 뉴욕커. 그죠? 근데 김프에다가 ER을 붙이니까 김퍼가 되더라고요. 김퍼. 김프라는 단어는 좀 억지기지만 정신, 주력, 활력, 야망 이런 단어인데 예, 이 차스윈돌이라는 유명한 목사님이 M.R. 디한 박사라는 글에서 인용해서 김퍼라는 말 이렇게 인용을 했더라고요. 시야를 높은 데 멀리 두고 온대한 목표를 향해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마침내 성취하는 사람, 이 사람을 김퍼. 아하, 바로 김퍼가 코뿔소 용사들이더라고. 예? 예? 어떠한 대가를 치르더라도, 어떠한 방해가 있더라도 반드시 마침내 그 뜻을 성취해내는 사람을 김퍼라고 그래. 아, 내가 만들어낸 말이 아니라니까. 여러분, 김퍼 한강시대에 사는 사람들은 다 김퍼가 돼야 돼요. 자, 옆 사람한테 김퍼가 됩시다 하고 인사하세요. 또 자기는 또 안 산다고 얘기 안 하네. 또 서울 사는 사람도 김퍼가 돼야지. 자, 우리 모두 김퍼가 됩시다.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박수 박수 박수. 글로리 글로리. 할렐루야. 터치로 일으켜 세우시는 하나님을 만나라. 한번 따라서 시작. 터치로 일으켜 세우시는 하나님을 만나라. 하나님 우리를 터치하십니다. 지금 이 시간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지금 터치하고 계십니다. 말씀으로 터치하시고. 아멘. 말씀으로 여러분이 오늘 터치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의 상한 심령을 터치하십니다. 여러분이 병드셨습니까? 오늘 이 시간 주님께서 여러분의 육체를 터치하는 순간 여러분 모든 병에서 해방될 줄로 믿습니다. 자유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강박관념, 우울증, 의기소침, 여러분 우울증 그리고 심령이 나약해지는 사람들도 하나님이 여러분의 심령을 터치하는 순간에 강한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강하고 담대하는 역사가 있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아멘이시죠? 오늘 주님이 여러분을 터치하는 믿기를 원하는 사람만 아멘하세요. 박수로 영광. 그래 그래. 할렐루야. 제가요 성경을 딱 기절할 뻔한 그 말씀들을 발견하면 나는 기절하는 게 아니라 춤을 춥니다. 아, 어쩌니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는가 말이야. 예,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이 하박국에서 너무 놀라운 말씀을 하나 제가 발견했어요. 하박국 3장 4절을 보겠습니다. 호박국이 아니고 하박국입니다. 확실하게 찾아요. 성경에 뭘 하박국 있나? 예, 나훔 하박국 1303페이지 정도에 있을 거예요. 하박국 3장 4절. 하박국 3장 4절 구약성경 1303페이지 성경을 빨리 찾는 훈련을 하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자,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강명이 햇빛 같고 광선이 그의 손에서 나오니 그의 권능이 그 속에 감춰졌도다.
다시 한번 시작. 그의 광명이 햇빛 같고 광선이 그의 손에서 나오니 그의 권능이 그 속에 감치었도다. 아멘. 하나님의 손에 광선이 나온다는 거예요. 예? 그 손에서 광선이 나온다. 그래서 여러분 그 치유의 강선, 치료의 강선이 강선으로 말미암아 어떻게요? 예? 애완간의 송아지처럼 뛰리라. 이런 말씀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구나. 하나님의 손에는 권능이 있고 치유하는 광선이 있구나. 그래서 그의 손이 터치할 때 우리가 치유되고 회복되는 역사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치유를 통해서 바로 터치를 통해서 이렇게 세우시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좌절하고 낙심하고 무너져 있다면 다시 일어나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힘으로 일어나기 쉽지 않죠. 그래서 하나님의 터치를 받는 겁니다. 여러분 잘 나가는 사람은 좌절하지 않을 것 같죠. 통장에 많은 돈이 쌓여있는 사람은 여러분 절망하지 않을 것 같죠. 천천만만입니다. 그것과 전혀 상관없이 많은 사람, 아니 대부분의 사람들이 절망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손길이 필요한 겁니다. 주님의 손길, 놀라운 손길, 빛으로 인도해. 그 놀라운 손길을 우리는 어둠 속에서 빛으로, 흑암에서 광명으로. 아멘 좀 하십시다. 사망의 그 굴 가운데서 생명의 그 뜰로 우리를 인도하신다, 그 말이에요. 주님의 손길. 저 또한 그 손길의 이끌음 받았습니다. 무너져 내리는 인생, 병들어 쓰러져 버리는 인생, 그냥 상한 갈대처럼 꺾여져 버린 인생인데, 여러분 갈대, 제가 우리 이번에 그 광화를 가면서 우리 수정 목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저 갈대 억세예요. 저 갈대지. 아니에요. 저거 억세예요. 그러면서 아 그래 맞아 내가 그렇게 들은 얘기가 있어. 갈대는 어디서 자라냐면 강에서 자라는 게 갈대래요. 이 땅에 있는 것은 억새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가다 보니까 또 갈대가 보이더라고. 진짜 갈대가. 갈대는 예쁘지가 않더라고. 약간 그 좀 브루티티 이렇게 예, 그런 컬러를 가지고 있어. 근데 갈대는 이렇게 하얀색의 그런데 갈대든 억새든 예? 그거를 꺾여버리면요 그걸 이렇게 세우기 쉽지 않습니다. 해본 사람은 알아요. 사진 찍으러 갔다가 갈대 하나 꺾였어. 이게 꺾이면 이게 사진이 안 나오는데 이걸 세우려고 하면 되느냐 말이에요. 안 됩니다. 근데 하나님은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고 다시 이렇게 세우신다, 그 말이에요. 네? 우리 인생들은 포기해버리고 다른 곳에 가서 사진 찍으면 그만이야.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셔요. 네? 하나님은 그 상한 갈대, 꺾여져 버린 갈대를 하나님이 이렇게 세우시는 거예요. 그분이 만지셔서. 아멘이시죠? 우리 옆사람 쳐다봐봐. 상한 갈대인가 꺾여진 갈대인가. 네. 꺾여진 갈대 같으면 이렇게 얘기해줘. 당신도 하나님이 이렇게 세우신답니다. 빨리 얘기해줘. 아멘. 그의 손에 광선이 있고 그의 손에 권능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라,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이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을 만지시기를 축원합니다. His touch me. 나의 영혼을, 그리고 나의 육체를,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금 이 시간 이곳에 강림하셔서 운행하시며 여러분을 만지시는 그 손길을 느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 숨결을, 네? 바람처럼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그 하나님의 숨결을 느끼고 돌아가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그는 나를 만졌네. 우리 한번 찬양할까요? 그는 나를 만졌네. 가사를 띄워줬으면 참 좋겠다. 그는 나를 만졌네. 내 영혼은 나는 그를 걷고
열어를 그는 나를 버리지 아니하고 그는 나를 버리지 아니하고 나는 그를 떠나지 아니하리 그의 사랑 있으면 사랑 있으면 나 외롭지 않아 나 외롭지 않아 그의 사랑 안에서 사랑 안에서 나 두렵지 않네 두렵지 않네 그는 나를 만졌네 내 나는 그를 느꼈네 그 숨결을 하나님께 박수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그분은 절대로 나를 버리지 않습니다 다 떠나도 나는 너를 떠나지 않으리라 자식을 버리고 떠난 엄마도 있습니다. 본성적으로 엄마는 자식을 버릴 수가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 밤에 보따리를 싸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인지라 보따리를 쌌다가 또 새끼들 얼굴 보면 풀어. 그러죠? 그런 적 있는 사람 손 들어봐. 어느 섬에서 예? 그냥 속아서 결혼한 거야. 가서 술 먹고 날마다 패는 거야. 이걸 어떻게 견딥니까? 이거 하루 이틀도 아니죠. 평생 이걸 견디려고 하니 이건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따리 싸는 거야. 네. 그런데 나오려고 하는데 자식의 얼굴이 그 창틀 사이로 보이는데 그걸 어떻게 그럼 얘들은 어떻게 사냐고. 그 또 푸는 거지. 네. 그래도 결국은 그 폭력에 못 이겨. 결국은 눈 뜨면 못 에? 못 지나오니까 눈 감고 아이들 에? 밥지 않고 에? 그게 뭐예요? 한 발 한 발 문 열고 가서 그냥 배 타고 품을 떠났대 일어나 보니까 애들은 엄마가 없어 에? 그 아이들은 이제 그 분리 뭐지? 불안증, 분리불안증에 걸려 그래서 결혼해도 남편에게 집착을 하고 아내에게 집착을 하는 거야 조금만 떨어져 있으면 이 사람이 나를 떠나면 어떡하지? 라고 하는 그런 강박증에 걸리는 거예요. 물론 다 그런 건 아니야. 예, 그럴 가능성이 있어. 사단이 역사하면. 근데 하나님은 절대로 여러분을 떠나지 않으니 하나님을 향하여 불안할 필요가 없어요. 그분이 나를 버리셨나? 이건 사단의 거짓말입니다. 여러분의 고난이 왔을 때 사단은 속삭입니다. 너희 하나님이 너를 버리셨나 보다. 아닙니다.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 또 나를 터치하는 겁니다. 아멘 좀 크게 합시다.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 내가 너를 연단하여 강하게 하리라. 연단을 통해서 터치하는 거지 절대로 그분은 떠나지 않는 거예요. 평안히 길을 갈 때도 나를 떠나지 않고 지치고 넘어질 때 다가와 손 내미시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나의 등 뒤에서 가자 박수 힘차게 하면서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평안히 길을 갈 때 길을 갈 때 보이지 않아도 지치고 곤하여 넘어질 때면 다가와 손 내미시 일어나 걸어라 할렐루야 일어나 걸어라 주께 세임을 주니 아멘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박수로 영광 그르리 그르리 할렐루야
평안히 길을 갈 때 보이지 않지만 어느 순간 내가 지치고 넘어질 때면 다가 손을 내밀어 나를 일으켜 세우시는 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박수로 영광 그래리 그래리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 적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고난터치는 뭐냐? 내가 평안히 길을 갈 때는 주님이 보이지 않았어요. 그런데 내가 넘어질 때, 내가 참으로 주님의 손길이 아니면 도저히 일어설 수 없을 때 그분이 다가와 내게 손 내미시는 겁니다. 그때 나는 주님의 숨결을 느끼는 겁니다. 과연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말이야. 하나님 나를 버리지 않으셨구나 말이야. 나는 그를 느꼈네 그 숨결을. 아멘. 제가 폐결핵이죠. 예. 지금은 별로 무서운 병 아니지만 그때 정말 무서운 병이었습니다. 예. 이 결핵균이 들어와서 폐를 씹어먹는 거죠. 그러니까 24시간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살고 싶지가 않은 거지. 예. 근데 또한 우리의 마음속에는 그 고통 가운데 빛을 찾는 겁니다, 여러분. 예. 근데 하나님이 오시면 너의 시시야. 출구가 없는 거지. 근데 나는 하나님을 믿었잖아. 그래서 나의 하나님 나를 버리시겠습니까? 하나님 나의 이 생명의 기적을 주옵소서. 이거 기도문 아닙니까? 주여 이 생명의 기적을 주옵소서. 제가 청년 시절 절망 가운데 좌절 가운데 날마다 피맺힌 기도를 할 때 날마다 외쳤던 나의 기도문 아니? 그걸 내가 걸어놓은 이유는 뭐냐? 주여 이 생명의 기적을 주옵소서. 이 상황 갈 때 같은 이 무너져 내리는 이 생명들 속에 이 생명 속에 주님의 기적을 주시면 나는 살 수 있습니다. 이 시간에 사바다가 어려워서 자식을 키우는데 내 마음대로 키워지지 않지요. 그것 때문에 너무 힘이 들어. 아니면 병 때문에 고통스러워. 절망하물이 계시다면 방송을 따가 여러분 이 종의 소교를 듣는 여러분 절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텔레비 앞에 앉아있는 눈물을 흘리며 가슴을 움켜쥐고 있는 여러분을 터치할 것이고 지금 이 시간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의 심령을 파고들어가 여러분의 심령을 터치할 걸 믿는 사람은 박수를 영광 그래 할렐루야. 인생이 가장 절망스러울 때 그 누구도 도움이 되지 않을 때 여러분 그래서 사람들은 절대자를 찾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 산속에서 목탁을 치고 수도하는 스님들도 예? 평안할 때는 부처님을 찾지만 위기를 만나면 아이고 하나님 그럽니다. 스님들도 저한테 전화 걸어서 시비 걸면 안 됩니다. 그런 스님 내가 많이 봤어요. 왠지 아십니까? 그게 인간의 본성입니다. 나무나 돌로 깎아 만든 것이 어떻게 나를 돕겠습니까? 응? 그래 너는 새겨진 우상에 절하지 말고 새겨진 것들을 너희들이 인간들이 만든 것들을 너희가 의지하지 말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터진 웅덩이가 뭐죠? 인생들이 악을 행했다는 겁니다. 두 가지 악인데 예레미야서 2장 13절 예레미야 선지자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첫 번째는 생수의 근원되는 하나님을 버린 것과 우리 인생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도록 지음받았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을 버린 거야. 왜? 세상이 너무 좋아 보이거든. 네. 그것이 악이에요. 두 번째는 그렇게 살다 보니까 목마르거든.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생수가 되시는데 나에게 생수가 되시는 그 하나님이 내게서 멀어져 가니까 목마른 거지. 목마르니까 스스로 웅덩이를 파는 거예요. 이게 두 번째 악이에요. 다시 스스로 웅덩이를 파는 것. 네. 하나님을 버린 것이 첫 번째 악이고
두 번째는 스스로 엉덩이를 파는 것이라 그 말이야. 그것은 금방 말라버릴 그리고 부패 썩어도 냄새나는 엉덩이지만 하나님을 만날 때 너희가 어느 때든지 나를 부르라. 나를 찾으라. 내가 너를 만나주리라. 할렐루야! 하나님께 박수 영광 그러리 그러리 할렐루야. 그 광명이 햇빛 같고 그 광선이 그 손에서 나오니 권능이 그 속에 감춰져 있더라. 하나님의 손은 보통 손이 아닙니다. 그 권능이 하늘과 땅과 땅 아래를 굴복시키는 무릎 꿇게 하는 그 어마어마한 하늘의 권능이 그 손 속에 감춰졌다는 거예요. 그 손이 나를 만지는 순간 귀신들이 떨고 떠나갈 수밖에 없고 질병이 빠져나갈 수밖에 없고 온갖 우리 인생의 절망이 빠져나가는 겁니다. 좌절이 무너져 내리는 겁니다. 낙심도 떠나가는 겁니다. 믿는 사람만 박수 영광 그래 그래 할렐루야. 사람의 손길도 따뜻합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손이랴. 존 트렌트와 게리 스몰리가 쓴 축복의 언어라는 책에 보면 사랑의 접촉이라는 그런 그 문장 한가운데 그 터치의 중요성을 얘기하고 있는데 이걸 러브 터치라고 그래요. 사랑 터치. 그러니까 사랑하는 사람은 서로 만지려고 그래. 스킨십을 하는 거지. 예? 예. 사랑하는 사람은 스킨십을 하는 거야. 예. 청년들은 너무 심하게 하면 안 되는 거야. 네, 사랑한다고도 하나님이 정해놓은 법이 있거든. 예. 그렇지만 우리는 사랑하면 개새끼도 막 만져주고 싶어. 근데 사랑 안 하면 저렇게 해주면 개가 다가오면 자꾸 때리려고 하는 폼을 재니까 개가 이제는 더 이상 저 친구는 나를 안 만져줘. 그러니까 주인인데도 나타나면 와! 그러는 거야. 네. 그러니까 이렇게 터치를 하는데 근데 그 터치가 얼마나 그 놀라운지 500만 개가 넘는 교감신경 몇만 개? 500만 개. 난 이해가 안 돼. 잘 의학적인 통계를 얘기하면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하는데 500만 개가 넘는 교감신경 중에 3분의 1이 손에 있대요. 놀래라고 얘기한 거면 안 놀래면 또 내가 놀래지. 예. 네. 그래서 우리는 손으로 자꾸 만져보려고 하는 거예요. 예. 네. 시력이 안 좋은 사람은 손으로 얼굴을 기억합니다. 근데 놀라고 완벽하게 스캔을 해버려요. 예. 네. 예, 교감신경으로 그 얼굴이 형상화 되어버리는 거예요. 예, 성경에도 이 안수가 나옵니다. 축복할 때 반드시 머리에 손을 얹습니다. 안수 축복합니다. 아프리카 가면 애들이 자꾸 머리를 띕니다. 이렇게. 예,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지금 조끼 입고 지금 이제 소교 가는데 아프리카 자꾸 애들 와요. 머리 띠는 얘기는 머리에 손을 얹는 게 달라요. 이게 아프리카의 축복이에요. 그 어른들은 언제나 애들에게 손을 얹어요. 예, 그래 축복해 주는 거예요. 아이들이 이렇게 오면 축복해 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아프리카 교회 가 보면 막 애들이 어른들 지나가다 막 달려가다가 어른 지나가면 그건 한 번도 머리를 감아본 적은 없어. 그냥 비 오면 머리 한번 비비면 그만이야. 그런 애들인데도 예, 그 머리에 예, 그 어른들이 손을 얹어 축복할 때 복이 많다고 믿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우리 팀한테도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선교사님이 가르쳐 주더라고. 목사님 애들이 머리 이렇게 오면 안수 시간이 아니더라도 예배 시간이 아니더라도 꼭 이렇게 머리에 손 얹어주세요. 예, 애들의 전통입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안수 축복하는 장면이 많이 나와요. 뉴욕대학교면 좋은 대학입니다. 예, 우리 신호 형제가 뉴욕대학 아닙니까? 예? 어디? 맞죠? 우리 교회 우리 김포영광교회 뉴욕대 교수가 있습니다. 별로 안 놀래네 또. 명문대학입니다. 예. 이번에 그 SBS 드라마 그가 학정 작가로 확정이 돼 가지고 어마어마한 돈을 받아 가지고 이번에 아프리카 교회 하나 짓는 헌금을 했습니다. 신호영제가. 예. 근데 상당히 명문대학이에요. 그 대학의 교수인 크리크라는 박사가 이 크리스찬이었던 것 같아요. 안수기도
왜 머리에 이렇게 안수를 하는가? 그러면 안수 기도를 하면서 몸의 반응은 어떻게 되는가를 연구를 했어요. 예, 교수들은 논문을 써야 돼. 1년에 두 번은 최소 써야 되는 거예요. 아이들 강의만 하는 게, 강의하는 거 하나도 어렵지 않아, 교수들은. 그건 뭐 그 기초 학문들 가르쳐주는 거 뭐 어렵겠어요. 근데 교수들이 어려워하는 게 논문인 거예요. 1년에 두 개를 써내야 돼. 예, 그러니까 이제 그 힘드니까 학생들한테 쓰라고 해가지고 자기 이제 자기가 사인해가지고 하기도 하고, 또 어디 저기 예? 그 도서관 뒤져가지고 그냥 짜증 내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요즘 무슨 장관만 하면 뭐 했다고? 표절했다고 나오는 거잖아요. 교수 출신들이 장관 시키려고 했더니 표절 안 한 교수가 없네. 그대로 그럴 것이 1년에 두 개씩 이게 논문을 만들어 내라니 이게 참 죽을 맛이죠. 그게 힘들. 그러니까 안수년을 주는 거예요. 예? 힘들지. 예, 예. 6년 동안 가르치고 1년 동안은 마음대로 해외를 돌아다니면서 연구해라. 그래가지고 월급도 다 주면서 안수년을 주는 거예요. 예. 목사들도 안수년 주게 돼 있죠. 예. 근데 저는 25년 하는 동안 안식년을 못 해봤습니다. 사실은 내가 안식년 딱 1년만 주면 내가 미국 가가지고 영어를 완벽하게 마스터해가지고 올 수 있는데, 그게 꿈인데 아직 못했습니다. 똘똘한 부목사 하나만 들어오면 내가 할 것 같은데 나만큼 설교만 좀 할 수 있는, 예? 그러면서 따뜻하게 터치해줄 수 있는 목사 있으면 내가 맡겨놓고 진짜 안식년 갔다 와서, 예? 또 한번 확 불치르고 말이야. 예? 그러면 참 좋겠고. 그 목사 또 떠나면 내가 교회 물러주면 되지. 그렇지 않습니까? 아멘 안 하는 거 봐라. 또 안 보내겠다 그거지? 저를. 그냥 안신년 가서 공부하고 또 세계를 돌아보고 그렇게 하면 굉장히 목사가 더 설교가 깊어지겠죠. 예.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1년씩 비는 건 어렵고 한 달 정도씩 나눠서 안식년을 쓰기로 제가 혼자 마음을 먹었습니다. 또 아멘 안 해줘. 여기 뭐 장로님 뭐 집사님들이 아멘 안 해주니 저 뒤에서 하겠어? 다시 하겠어. 내가 이제 안식년은 뭐 1년씩은 안 되라도 한 달 정도씩이라도 가서 세계를 배우고 또 우리 견문도 넓히고 그래서 깊은 성경도 읽고 그렇게 좀 해보고 싶습니다. 고맙습니다. 아멘 했어. 녹화 다 된 거 이거. 목사님 왜 이렇게 돌아다니잖아. 이런 소리 그냥 입을 찌르트요. 그 크리크 박사가 안수에 대해서, 예? 안수를 하고 있는 동안에 접촉하는 자와 안수 받는 자 모두 다 헤모글로빈 수치가 증가되고 있다. 이 사람은 예, 그 이제 그 생물학자니까 그것만 볼 수 있는 거예요. 헤모글로빈 수치가 증가되더라. 안수하는 자와 받는 자가 동시에. 그러니까 안수 받는 자만이 아니고. 이러면 또 놀려야 되는데 별로 반응이 없다. 아하 그렇구나. 다시 아하 그렇구나. 그렇죠. 그런 말을 잘해야 돼요. 헤모글로빈은 신체에서 산소를 운반하는 역할을 하는 아주 중요한 겁니다. 근데 몸에 이것들이 증가되면 산소가 막 공급이 되기 때문에 머리 이마에 머리가 지끈지끈. 왜 그래요? 산소가 안 올라가서 그래요. 스트레스를 받으니까 여기서 확 막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산소가 안 올라가니까 머리가 지끈거리는 거지. 근데 헤모글로빈이 많아가지고 막아도 막 파고 들어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산소가 팍팍 공급이 되니까 어떻게 되죠? 그냥 맑은 거예요. 신선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안수라고 하는 것은 그냥 목사님이 안수해도 뭐 아니요. 안수한 결과로 여러분의 헤모글로빈이 어마어마하게 증가된 거예요. 그러니까 안수 받고 나면 벌써 뭔가 기력과 활력, 에? 김퍼가 되는 김퍼. 에? 활력을 주는 사람. 아멘 합시다. 예. 다시 예수님은 우리를 터치하심으로 치유하신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손을 내밀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He touched her hand 이렇게 말합니다. 그분이 그녀를 터치했다. 그녀의 손을 터치했다. 자 한번 보실래요? 마태복음 8장 15절 주보의 요양란을 보면 됩니다. 나같이요 시작 그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께 수종들더라. 아멘! 그의 손을 만졌다는 거예요. 그의 손을 만졌는데 그의 손에는 뭐가 있어요? 광채가 있고 치료의 강산을 말합니다. 권능이 있어서 만지는 순간 병이 떠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께 수종들었다. 이게 놀라운 겁니다, 여러분. 예. 그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이 시간 터치할 겁니다. 믿습니까? 근데 터치하는 이유가 있어요. 터치하는 이유는 여러분을 사명을 위해 수종들 수 있도록. 사명을 수종두는 하나님의 일꾼 삼기 위해서 하나님은 여러분을 온전히 할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도 터치할 걸 믿는 사람은 아멘 하십시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장모는 그 만드심을 통해서 병석에 일어나서 예수님을 섬기는 변화된 인생을 살았고, 아마 기록은 없지만 아마 이 베드로의 장모는 아마 예루살렘계 여선교 회장쯤은 했지 않았을까. 제 추측입니다. 이거 따지면 안 돼. 네, 나 그냥 추측이야. 아, 베드로 장모가 틀림없이 여선교 회장 했을 거다. 네. 아니, 예수님이 그 터치에서 그 열병이 일어나서, 당시 열병은 죽는 병입니다. 네. 네, 그런데 하나님이 살려주셨으니, 네. 그냥 그녀는 어디 갈 때마다 주님의 손길, 놀라운 손길, 빛으로 인도해, 날마다 이 찬송을 부르면서 아마 다녔을 것 같아. 주님의 손길, 놀라운 손길. 할렐루야! 멋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 예수님은 참으로 사랑의 터치를 절제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습관처럼 터치하셨습니다. 마태복음 8장 3절에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저에게 대시며 가라사대. 손을 내밀어 저에게 대시며 누구한테 됐을까요? 문둥병자. 손을 내밀어 문둥병자를 터치했어요. 문둥병자를 터치하기 싫어하죠, 사람들은. 예, 만지는 것은 고사하고 옆에 있는 있을 때 그게 병이 옮길까 싶어서 아마 가까이 가지도 못하는 분 많을 거야. 공기 전염은 절대로 안 됩니다. 소록도에 가면 몇 분 그 한센병 하는 분들이 이제 살아계신 분들이 계신데, 요즘은 이제 그 병이 병도 아닙니다. 다 이제 전염 안 되도록 다 병 그 약으로 다 하거든요. 근데 이제 소록도에 가서 봉사 해보신 분들 손 한번 들어보실래요? 소록도 봉사해 보시. 많이들 없네. 예. 근데 그 이제 비 오는 날은 이제 그분들이 출입을 잘 안 해요. 예. 그냥 햇빛 쨍한 날은 너무나 약한. 그래서 전혀 아무렇지도 않아요. 예. 근데 주님은 그거 상관없어. 예. 그리고 율법에 의하면 노 터치. 터치를 금지했어요. 문둥병자는 만지는 걸 금했어요. 시체나 문둥병자나 이런 거를 만지지 말라는 거예요. 네? 노터치야, 노터치. 그런데 주님은 만져버리는 거예요. 이게 왜 그랬었을까? 그것은 러브터치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터치입니다. 문둥병자가 낫고 안 낫고가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네? 낫고 안 낫고가 문제가 아니요. 누군가 나를 만졌다? 이건 어마어마한 사건이야. 그것만으로도 어마어마한 위로가 돼. 그렇죠? 네. 여러분 입장 바꿔 생각해 보세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문둥병자는 이렇게 서 있다가 사람들이 가까이 오면 가까이 오지 마십시오. 나는 저주받은 문둥병자입니다. 내게로 가까이 오지 마십시오. 이렇게 외쳐야 돼. 외치지 않으면 안 돼. 불법이야. 외치지 않으면. 이런 사람에게 예수님이 가서 원하시면 나를 깨끗이 할 수 있나이다 했더니 원하노니 깨끗함 받으라 해도 돼. 말씀만 터치해도 돼. 근데 하나님은 굳이 왜 손을 내밀어 터치했을까? 그 사람에게는 터치가 필요해. 진심으로 하나님의 터치가 필요하다.
근데 터치만 해도 위로가 되는데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터치는 반드시 기적이 나타나. 아멘이시죠? 반드시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예. 네. 여러분 총각이에 혼자 살아. 나이 들어 혼자 살아요. 그러면 제가 가가지고 외롭지? 밥 한 끼 먹자. 그럼 1호가 될까 안 될까? 되지. 왜 안 돼? 목사가 밥 한 끼 사줬는데. 외로운 총각 여러분 나한테 얘기하면 밥 한 끼 사줄 테니까 언제든지 얘기하세요. 아멘도 않고 나중에 찾아오면 안 돼. 내가 얼마인지 밥을 사줄 테니까. 예. 네. 그러나 조금은 1호가 되지 진정한 1호는 아니에요. 진정한 1호는 뭐냐면 어떤 여인이 가가지고 나 그대와 함께 일생을 함께 하고 싶소. 그래야 1호가 되는 거야. 이게 진짜 1호지.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이 문둥병자를 만지는 거 큰 1호가 됩니다. 그러나 그것을 고칠 수 없다면 완벽한 1호는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의 터치는 완벽한 터치라 그 말이야. 그 사람을 고칠 뿐만 아니라 그 손을 대시면서 그의 마음까지 터치해 주는 겁니다. 네? 그의 병만 고치는 게 아니라 상한 마음. 사람을 얼마나 만나고 싶겠어요? 여러분 외로워 보셨습니까? 여러분 그 외로움은 정말 견디기 힘듭니다. 제가요 시골에서 병이 걸려가지고 이게 텐마루에 이렇게 마루 이렇게 한옥집이니까 마루가 길거든요. 집이 좀 컸으니까 이렇게 앉아 있는데 닭들이 모유를 주워 먹어요. 그리고 개는 왔다 갔다 하고 여러분 그림을 그려야 돼. 앞에는 산이 하나 딱 있어요. 뒤에도 산이 있고 옆에도 산이 있는데 마을이 하나 딱 있잖아요. 거기에 한 중앙에 가장 높은 곳에 우리 집이 지어져 있어요. 예, 거기를 보면 그냥 맨 눈에 산이 보여요. 예. 근데 그때는 따뜻한 봄날이에요. 한쪽에 개나리가 피어서 하늘 거려요. 바람이 흔들리면서. 그 상황이 더 외로운 거예요. 여러분 볼 때는 참 좋겠다. 아, 그 아름다운 산. 응? 그 서정적인 그 환경. 닭들이 모이를 주워 먹고. 그건 개나리가 흔들거리고. 근데요. 그 따뜻한 봄날에 나는 더 죽을 만큼 외로운 거예요. 나 그 외로움을 느꼈다. 차라리 겨울이었으면. 응? 여러분 그 저기 그 일 없이 그 매일매일 빈둥거리는 사람은 어느 날이 좋은 줄 아세요? 비 오는 날이 좋습니다. 비가 막 푹푹 치는 날은 그러니까 집에 있다고 누가도 집이 안 걸거든. 그 날이 제일 좋아. 마음 편해. 예, 나만 집에 있는 게 다 집에 있거든. 지구석에. 그 날이 제일 좋아. 근데 날씨가 좋은 날은 혼자 있을 이유가 없잖아. 예, 근데 혼자 있으면 그렇게 외로운 거야. 나는 그냥 이게 죽어가는데 에? 개나리는 너무 노랗게 피어나는 거예요. 그게 너무 견디기 힘들 만큼 외로운 거예요. 에? 그런데 우리 주님이 저를 찾아오셔서 나를 만져주셨어요. 내가 만약 외로울 때면 내가 위로해 줄게. 내가 만약 서러울 때면 내가 눈물이 되리. 이런 찬송이 내 영혼 가운데 흘러나오는 거예요. 네. 혼자 그 감동을 받고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네. 주님이 아니면 저는 일어서지 못했을 것입니다. 근데 주님이 저를 일으켜 세워주셨어요. 오늘 이 시간 주님의 터치가 필요하신 분들 여기 대부분입니다. 하나님 만져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만져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시간 다시 힘을 얻어 일어나 엘리야처럼 40주야를 달려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도록 하나님의 언약의 산에 이르도록 하나님이 힘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 내 영혼의 때에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그 시온성에 이르도록
하나님 이렇게 세워 달려가도록 콧불소 용사처럼 달려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에게 능력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는 사람만 박수로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그러니 그러니 할렐루야.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겐 주밖에 없네.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겠습니다. 아멘. 아멘입니다. 여러분 약하십니까? 약해도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저는 약한 사람입니다. 저는 야곱과 에서에 비유하면 야곱 같은 사람이지 에서 같은 사람은 아닙니다. 예. 생긴 게 반들반들하게 생겼잖아. 예? 팥죽 잘 쓰게 생겼어? 못 쓰게 생겼어? 제 전공이 팥죽입니다. 사람들이 나한테 단팥죽 데려보자고 왔었어요. 이거는 뻥을 좀 쳤습니다. 근데 예, 초등학교 운동장에서 철봉에 매달려서 한번 올려보라는데 이게 한번 안 올라가는 거야. 이게 진짜 얼마나 남자로서 수치스러운 일인 줄 아세요? 예? 올라가 본 적이 없어 철봉이. 예. 근데 여자들한테는 올리라는 얘기는 않고 매달리기만 하라고 그래. 그리고 턱에다가 철봉 대면 오래 있더라고. 근데 남자들은 올렸다 내리라는 거야. 그래, 나는 체육 점수 0점이야. 근데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지. 그렇게 턱걸이가 막 올라가는 애들은 미술이 안 되더만. 미술이 안 돼. 뭐 호랑이를 그리려면 이상한 뭐 닭을 하나 그려놓고 말아. 예? 동그라미 쳐놓고 다리 하나 이렇게. 이게 뭐 그림이요? 그러니까 그림 0점. 그러니까 평균 점수가 나오더만. 공평해 하나님은. 옆 사람 얘기해. 하나님은 공평하시답니다. 내 평생 소원은 턱걸이가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목사가 된 다음에 예, 목사가 된 다음에 10년 동안은 뭐 시간이 없어갖고 못했어요. 그리고 이제 어느 정도 시간이 나니까 헬스클럽을 끊어가지고 날마다 이걸 했지 막. 예. 그래가지고 예, 저기 철봉 근처도 안 갔어. 한 3년 한 다음에 내가 가가지고 그냥 했더니 쑥 올라가는 거야. 박수 한번 쳐줘요. 지금 우리 집에도 철봉이 있어. 우리 방 안에 철봉을 만들어놨어. 오늘 아침에도 3번 오고 왔어. 딱 할렐루야. 딱 할렐루야. 딱 할렐루야. 4번은 안 했어. 성경에도 3자가 좋더라고. 성부와 성자 성신 삼위 하나님. 예.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하, 3번. 이렇게 약한 사람을 쓰신 하나님. 다시 약해도 하나님은 쓰신다. 하나님은 우리를 쓰시기 위해서 이 땅에 보내신 걸 믿는 사람은 아멘하세요. 여러분들은 한 사람도 인생에 불발탄이 없습니다. 우리 엄마하고 아빠하고 어쩌다가 술 먹고 그냥 어쩌다가 내가 태어났다 입을 찢어야 돼야. 그런 인생은 없어. 그런 인생은 없어. 하나님이 목적을 두고 여러분을 이 땅에 보냈다 그 말입니다. 예. 그러면 그 목적을 발견하는 것이 축복이고 그 목적을 발견한 즉 그 목적을 향해서 달려갈 수 있는 푯대를 갖는 사람이 복이라 그 말이죠. 오늘 시간 그 목적을 발견하시길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그 목적을 위해 달려갈 수 있는 힘을 공급하시는 터치가 임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두 손 들고 아멘. 축원합니다. 박수로 영광. 그러리 그러리 할렐루야. 예레미야는 말을 못했습니다. 예레미야 5장 14절에 나는 아이라 말을 못한 아이다. 그때 우리 주님이 뭐라고 합니까? 예? 예레미야 1장 6절이죠. 네가 말을 못하냐?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그의 입에 대시며. 예, 이 말씀은 9절에 나옵니다. 예레미야서
1장.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택하셨는데 택함 받은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는 순간 나는 못합니다 그러는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 목사님들은 정말 지금도 대부분의 목사님들은 힘들게 사십니다. 하나님이 예? 하나님이 주의 종들에게 예. 그 예. 그 고난과 함께 복을 주셔요. 예. 그런데 정말 우리 어렸을 때는 너무 힘이 그래서 여러분 성미라는 걸 했죠. 성미. 집집마다 굶어 죽는데 우리가 한 주먹씩 밥할 때마다 목사님을 위해 기도하면서 예, 이 쌀을 한 주먹씩 넣어서 주일날 모아와. 그러면 성미 이게 있어. 제가요 처음 교체 갔을 때 그 성미 그 표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거를 계속 하자는 거예요. 교회 오신 분들이. 아 근데 내가 굶어 죽는 상황도 아닌데 왜 성미를 하나? 그걸 내가 그걸 안 하려고 몇 번 이거 하지 맙시다. 했더니 그것을 어렸을 때부터 보아왔고 했던 집사님 권사님들이 성미 하자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호전한데 또 내가 거절할 수가 없잖아. 그래 한동안 붙였습니다. 이렇게 붙여놓고 성미표. 그래가지고 가져오면 그 항아리에다 부어놓고 성미표를 붙여. 예. 그럼 뭐 한 4, 50명이 붙이면 뭐 이렇게 돼. 근데요 참 안타까운 건 뭐냐면 이게 강화도 쌀, 김포 쌀, 저기 함양 쌀, 먼 쌀, 강원도 쌀 이게 섞어가지고 맛이 야리꼬리해. 아니 시대가 지났는데 뭐 아 그래서 내가 큰 마음 먹고 새해 올해부터는 안 합니다. 성미 안 하겠습니다. 예, 내가 이게 뭐 그 못 먹고 사는 시대도 아닌데 집사님들 그거 이게 뭐야 한 가마리씩 해야지 이게 뭐야 장로님 열 가마 해 집사님 다섯 권사님 다섯 가마씩 가져와 그러면 되지 뭘 이게 뭐냐고 그랬더니 목사님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그때 정말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성미가 부족해요. 왜냐하면 애들 목사님들이 예를 많이 나죠 옛날에. 요즘도 뭐 예를 많이 났는데 아 이게 성미를 주면 이게 부족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교회 성미가 부족하니까 목사님을 애들이 많으니까 내보내고 애들 없는 목사님 모십시다. 뭐 이런 회의도 했었어요. 뭐 그럴 때가 있었다니까. 예, 네. 진짜 우리나라는 너무 눈부시게 발전을 해갖고 이게 우리 시대 그러니까 우리 샤론이 그래. 아빠는 진짜 무슨 완전히 이중 시대에서 첨단의 시대까지 다 온 것 같대. 예, 네. 1800년도 사진 보니까 상투 쓴 거 빼놓고 나고 똑같아. 차라고 사가는 거 보니까 시계 지고 다니고 구름 막 끌고 다니고, 예. 네. 그때는 아이스크림은 못 먹어봤겠지. 우리는 아이스크림 먹어봤어. 그냥 설탕물 올려갖고. 그러면 그거 먹고 다니면 친구들이 한 번만 빨자. 그러면 일렬로 줄을 섭니다. 그러면 이제 이거를 막 인심 좋게 벼 먹으라면 되잖아. 아 벌리고 딱 한 번만 입 스쳐 지나가는 거예요. 한 번만 빨아야 돼. 근데 이게 잘못 빨아가지고 여기 코에다 지나가 버려. 그러면 코가 다 묻어버리잖아. 그러니까 애들이 이제 그 아이스크림 먹으라고 맛있다 이런 시대가 있었어요. 이런 시대가 있었습니다. 진짜 이런 5원에 2개 아이스크림 운동회 할 때 아이스박스에다가 그 아이스크림 그거 하나 먹고 나서 기절을 뻔했잖아요. 너무 맛있어가지고. 그런데 나는 그것만 먹어도 기절했는데요. 어디 내가 좀 강주 올라와가지고요 아이스크림을 하나 누가 사줬는데 그걸 먹고요 진짜 내가 완전히 그냥 절도해버릴 뻔했습니다. 너무 맛있어가지고 뭔 아이스크림이 그렇게 맛있냐 팥이 들어갔더라고. 지금 비비빅이야 비비빅. 설탕물 올린 것만 먹었다가 팥이 달달하잖아. 팥이 달달하잖아. 예? 단팥을 올린 걸 먹었더니 세상에 절도할 뻔했어. 난 지금도 비비빅을 좋아해. 그래서 그렇게 어려운 시대에 예? 그렇게 예. 이제 목사님들이 참 어렵게 사역을 했어요. 그리고 그 사역 그렇게 하는 걸 보고 자란 제가 목사가 된다는 것이 쉬운 결단이 아닙니다. 예. 저는 뭐 잘 나가는 목사를 본 적이 없어요. 다 어렵게 힘들게
목회하는 목사님만 보고 예? 예. 양형도 전사님이라고 지금도 내가 찾고 있는데 못 찾았습니다. 이 방송 보시는 분 중에 양형도 전사님이 아시는 분은 저한테 연락 주십시오. 예. 그 전사님은 성경고등학교를 나와서 목회를 했어요. 신학대학을 제대로 못 나왔어요. 왜 못 나왔냐면 돈이 없어갖고. 그래서 1년 다니고 4학기 휴학하고 1년 다니고 4학기 휴학하고 예. 근데 그분은 가는 것마다 교회를 건축해 능력이 있어. 예. 근데 전도사니까 목사들한테 밀려. 교회만 건축하면 아이고 건축한 교회 전사가 있으면 되겠는가? 목사님이 있어야지. 그러니까 내보내. 그럼 그 전사님은 또 정치 없이 애들 데리고 떠나. 예. 그래도 그러다가 우리 교회 왔는데 또 여지없이 또 교회를 부흥시켜서 교회를 건축했어. 근데 여지없이 또 그런 말이 나와. 우리는 목사님을 모셔야 됩니다. 그때는 목사가 부족했거든. 그러면 또 그분은 말없이 영민아 나 섬으로 갈란다. 목포 신안 어디 섬으로 가시는 거예요. 그 뒤로 내가 그분을 몰라. 그분을 만나면 내가 진짜 집이라도 져드리고 싶어. 영적 세계를 처음으로 알게 해주신 분이야. 어렸을 때 한 번도 방언기도 하는 목사를 본 적이 없어. 근데 그 전도사님만 유일하게 방언기도 했던 분이야. 그러니까 성령에 깨어있는 사역자니까 그 교회를 그렇게 부흥시키고 교회를 건축하는 거야. 근데 그분은 그냥 작은 교회, 어려운 교회 가서 부흥시키고 그리고 정치 목사들한테 교회 뺏기고 또 나가는 거야. 그걸 보고 자란 목사래 제가. 그런데 제가 어떻게 목사 에레미야가 나는 아이라 말을 못합니다. 나는 철봉을 못하는. 그런데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그의 입에 손을 댔다 그 말이에요. 손을 대서 터치 하셨다 이 말이에요.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아멘. 하나님께 박수를 영과. 그러니까 여러분 말을 못하는 사람도 걱정하지 마세요. 전도팀 오라니까 나는 말을 못해요. 아니에요. 전도는 말로 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열어버리는 겁니다. 내 입에 할 말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자는 어떻게 지혜로울 수가 없어요. 예? 예.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가지면 지혜로워지는 겁니다. 말씀을 읽을 때 작은 소리로 묵상하지 말고 자꾸만 큰 소리로 선포하세요. 그리고 반복해서 이걸 학가다라고 그랬는데 내가 다음 주쯤에 이걸 설교할 겁니다. 학가다 히브리어로 말씀을 읊조리다야. 조금 속으로 시부렁거리다. 시부리다 이런 말인데 유대인의 교육법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계속 말씀을 읊조리는 겁니다. 계속 율법을 외우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 자녀들에게 잠언을 외우게 만들어. 할 수 있다면 30장까지 통째로 외울 수 있다면 너무 좋겠어요. 그러면 지혜가 이 전두엽이 발달돼가지고 지혜가 임하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노벨상을 30%를 가져가는 거예요. 그 인구도 작은 유대인들이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미국의 대학 명문 대학 교수들 중에 30%가 다 유대인입니다. 네? 중고등학교 교사 중에 절반이 유대인입니다. 또 안 놀래네. 그러니까 미국은 유대인의 나라인 거예요. 다 유대인이 수송이거든. 대통령도 유대인한테 배웠어. 교수님이 다 유대인이거든. 그럼 어떻게 이런 노벨상을 막 다 쓸어버리냐 이거야. 의학, 과학, 생물학 전부 다 쓸어버리잖아요. 막. 왜 그래요? 전두엽, 천재적인 창조적인 능력이 발달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하나님이 터치하면 하나님 말씀이 터치하는 순간에 내가 막 돌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멘 좀 크게 합시다. 예. 네. 그러니까 나는 지혜롭지 못하다는 분은 말씀을 학가다 하세요. 다시 말씀을 학가다 하라. 그래서 제가 페북에 계속 학가다 코플스 목사와 함께 매일 학가다 합시다 해서 말씀을 올려요. 그러니까 저도 10번씩 계속 그 말씀을 외워요. 예, 우리 가족 단체 카톡방 올리고, 예, 여러분 가족의 단체 카톡방 있잖아요. 가족의 단체 카톡방 있어야 됩니다. 가족 여러분 다른 데만 단체 카톡방 하지 말고 가족의 단체 카톡방 열어가지고 좋은 거 있으면 자꾸 올리세요.
예, 만나기 힘드니까 가족들이 만나기 힘들잖아요. 아빠가 영상을 봤는데 너무 좋다. 그럼 올려줘. 그럼 딸이 보는 거야. 저녁에 만나서 잠깐 얘기 나누는 거지. 야, 영상 너무 좋더라. 예? 말씀을 딱 올려줘. 만나기 힘들잖아. 그럼 저녁에 잠깐 자기 전에 야, 이 말씀 너무 좋지? 우리 서로 외우자. 얼마나 좋냐. 다시 말씀을 학가다 합시다. 여러분, 이 절망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 엘리야가 말입니다. 최고의 승리를 했어요. 850대 1의 어마어마한 갈멜산의 승리가 있은 후에 이 아방이 이세벨이라는 여자하고 결혼을 했는데, 이 이세벨이 보통 악한 여자가 아닙니다. 내가 섬기는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기는 제사장들을 죽였다고? 누가? 엘리야가? 내가 그를 죽이리라. 이세벨이 그런 거예요. 아하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그 말을 전해준 거예요. 빨리 피하세요. 아합과 이세벨이 당신의 목을 찾고 있습니다. 목을 베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엘리야가 도망을 가기 시작해요. 도망가다가 갑자기 우울증에 걸린 거예요. 갑자기 마음이 어떻게 해요? 나만 혼자 남았다고 하는 그런 절망에 잡힌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고 그래?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천을 준비했다고 그랬어요. 7천이 몇 천이요? 7천 맞습니까? 아니, 또 전화해서 따지는 분이 있어서 그래야 방송을 듣고 맞아요? 응, 얘기를 해줘. 내가 틀리면 얘기를 해줘야지. 내가 전에 그 뭡니까? 에스더의 에스더의 그 아저씨, 에스더 키웠던 아저씨가 누구예요? 모르드개. 모르드개가 에스더의 삼촌이라고 그랬잖아요. 옛날에 목사님들이. 그러니까 나도 그냥 편하게 삼촌은 아저씨 뻘을 삼촌이라고 그러거든. 삼촌이 아니라고 막 나한테 목 따지는 거예요. 설거지 좀 똑바로 하라고. 나도 알아. 그냥 아는데 삼촌이라고 그랬어. 알아듣기 쉽게 하려고. 근데 뭐. 그래서 내가 설교하기가 겁납니다. 방송하는 목사는. 예. 7천 맞아? 맞답니다. 7천 맞답니다. 내가 바알에게 무릎 꿇은 7천을 준비했다. 용기를. 그래도 이 엘리야가, 예. 그래 이제 노뎀나무 아래, 노뎀나무는 이렇게 이제 그 열대지방에 이렇게 그렇게 큰 나무는 아니야. 예. 한 3, 4미터 정도 자라는 나무인데 그늘이 져 있는 곳에 이제 앉았는데 너무 절망스러우니까 우울증이 오면요. 그렇게 용맹스러운 사람도 갑자기 절망이 옵니다. 예. 이제 그때 뭐가 필요하냐면 터치가 필요해. 터치. 그래서 우리 교회는 노뎀나무 같은 교회야. 예. 그래서 여기저기 사역하다가 지치고 예. 이게 너무 절망스럽고 힘든 사람들이 제 설교를 듣고 회복되는 사람을 참 많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날도 저 부천에서 부평에서 왔어요. 와서 목사님, 제가 목사님을 만난 다음에 하루에 6시간씩 목사의 설교를 듣습니다. 예? 목사님 설교를 6시간씩 듣는데 매일 하루에 6시간씩. 예. 근데 너무 마음이 너무 평안하고 내 몸이 건강해지고 내가 너무 행복해진다는 거예요. 예. 그게 뭐예요? 아, 박 목사는 노뎀나무구나. 마음에 안 해주네 또. 노뎀나무가 필요합니다. 노뎀나무에 앉았어요. 그래서 예, 절망하고 누웠는데 천사가 툭툭 깨어 만지는 거예요. 어루 만지는 거예요. 엘리야를 어루 만져줘. 예. 그래서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서 어루만 여러분을 돕는 천사가 있다고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천사를 보냅니다. 예, 네, 그 수호 천사를 가디언 엔젤이라고 그래요. 여러분의 천사들이 오늘 어루만지는 거예요. 그리고 주의 종을 보내서 말씀 터치를 하게 하고, 제가 왜 여러분 예배 끝나면 막 손자까지 달려가서 여러분 한 번이라도 손을 잡아주냐? 네? 그게 제가 있는 목회 하나의 터치입니다. 여러분이 한 주간 힘들고 어려운 그 치열한 전쟁 속에서 여러분 그 살아온 우리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이름 주 예수 이름으로 여러분들을 그냥 잠시만 제가 터치해 주는 거예요. 손을. 네. 근데 내 손을 피하는 사람들이 있어. 목사하고 손 잡으면 전기통 합니까? 왜 피합니까? 예, 네. 그냥 따뜻하게 잡아주시고, 예, 네. 그렇게 우리 서로를 터치하자고. 아멘.
예. 네. 그리고 우리가 마음을 터치해 주는 거예요. 따뜻한 말 한마디가 마음을 터치합니다. 말을 사납게 하지 마세요. 옆 사람 대기하세요. 말 사납게 하지 맙시다. 특별히 부부간에, 특별히 부부간에 말 사납게 하지 마세요. 에! 남편이 퇴근하고 들어오면 아이고 네 아빠 왔다 얼마나 고생했거냐 뛰어가서 발로 만져야지. 초인종 누르면 아싸 어지간히 눌렀었네. 어떤 남자가 돈 벌다 줘? 그럼 난 이웃집 남자를 존경한다는 건데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응? 따뜻한 말 한마디. 여보 오늘 또 고생했어요. 여보 정말 사랑해요. 나 평생 당신 곁에 있을 거예요. 힘내요 여보. 그러면요 산삼 그거 먹을 필요 없어요. 그 말이 산삼이라니까요. 아멘 좀 하세요. 각방 쓰는 사람들 고개를 들어요. 내 눈을 봐요. 나이가 들면 각방을 쓰게 되더라고. 왜냐하면 불편하다 이거예요. 서로 간에. 에? 그냥 신혼부부 때는 그냥 손잡고 자고 에? 베개를 붙여가지고 바라보고 나는 눈 감고 있어도 당신을 보고 싶다 이거야. 보고 있어도 보고 싶고. 뭔 말이에요 그 말이. 보고 있어도 보고 싶은 그대. 이런 노래 불러가면서. 근데 왜 그럼 각방. 안 돼 이건 안 돼 이건 안 돼. 안 돼! 옆 사람한테 얘기해. 안 된다고. 서로를 배려한다고 각방 써서도 안 돼. 왜냐하면 제가 우리 집사람이 아프리카 갔다 와가지고 막 두드리기가 나더라고. 그래가지고 예, 아이고 우리 편하게 편하게 어? 편하게 예, 자네 편하게 자 내가 차로 대고 잘 테니까 예. 어, 근데 이제 다 나왔어. 나한테도 방으로 안 들어와. 그 왜 안 들어오냐고 했더니 편하대. 나 그때 알았어. 연세들이면 편해서 각방 쓴다는 거를. 뭘 싸워서 각방 쓴 게 아니야. 편해서 각방을 쓰더만. 근데 그건 안 돼. 그건 안 돼. 내가 그래서 여보 이건 안 되는 거야. 성경에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 각방을 쓰라고 그랬어. 목사가 성경대로 안 살고 성도들한테 어떻게 가르치냐. 당장 들어와. 들어왔어요. 좋더라고. 제 얘기 잘 들어요. 각방 쓰는 분들 가만 안 들어가. 정보가 왔다. 난리 쳐볼 테니까 알았어요. 내가 10만 갈 거예요. 내 침대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가. 내가 하나 부셔볼 테니까. 똑바로 해야 돼. 진짜 우리 성도들 제 기도로 조금 불편해도 또 같이 살다 보면요. 그게 편합니다. 또 혼자서 있다 보면 그게 편하다. 솔직히 말하면 나도 편하더라고. 아니 진짜 나도 편하더라고 솔직히 말하면. 근데 그건 성경적이 아니기 때문에 아니다. 손잡고 자고 응? 오늘 있었던 얘기도 하고 여보 오늘 힘들었지? 힘내 이 사람아 내가 기도해 줄게 머리 안소해 주고. 이게 얼마나 좋냐고 이게. 어? 우리 성도들은 꼭 그렇게 하셔서 승리하시길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자 우리 하나님의 터치 그게 얼마나 좋아. 부부간에 말이에요. 이마에 손 얹고 에? 손 딱 잡아주고 이게 러브터치 아닙니까? 그 위에 하나님의 따뜻한 손이 여러분 부부의 손을 잡아줄 줄 믿습니다. 아멘이시죠? 아멘이시죠? 두 손을 높이 드세요. 주여 삼창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 말씀을 대언했습니다.